자손들이 사주가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기는. 나쁘지 않은데, 이 자손들은 왜 이렇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고, 여기저기 가지벗듯이, 불벗듯이 자기네들이 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을까? 글쎄요. 대화 안 합니까? 대화하죠. 근데. 예를 들어, 얘 이렇게 28에, 지금 25에, 사주팔자가 나쁘지 않아라 했고, 좋아라 했고, 애들이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라 했거든요? 그런데 얘네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, 마음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니, 큰애 뭐예요? 그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그만뒀어요. 둘째는? 지금 집 나가 있어요. 연락도 예. 안 돼요.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? 얘네, 뭐, 지금도 중구난방이겠지만, 앞으로도, 글쎄요. 집을 나가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? 이 자손도 마음 다잡기 어렵다. 올해 고비 넘어가고, 내년 아홉수 고비 넘기고, 계속 넘겨가야 됩니다. 누가 자살했어요? 응? 누가 자살했어요? 얘 집안에. 큰아빠. 큰아빠요? 왜 자살했어요? 그 자살한 이유는 몰라요. 제가 결혼하기 전에 했는데 뭐. 얘들 아바이는 어디 갔어요? 그냥 살고 있겠지? 따로 잘 살고 살고 있어요. 있겠지? 예. 애들은 아빠랑 왔다 갔다 하니까. 뭐야, 이거는? 너? 이모, 되게 부정스러워요. 제가요? 예. 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더러워요. 우리 신랑 되게 부정 안 타고 깨끗하거든? 뭐 하는 사람이야? 저요? 응? 가게 해요. 어떤 가게? 다방해요. 다방? 예. 여기 물이라고 써있다가 내가 지웠거든. 예. 되게 불경스럽고 부정해. 언제부터 다방했어요? 저요? 2월 중순. 2월 중순? 그 앞에는 뭐 했는데? 저요? 그냥, 뭐, 제일 하다가, 어떤 일? 당구장도 하고, 제 사업하고. 애 아빠랑 왜 이혼했어? 내 아빠 노름회사야. 누가 신기 있다고 했어? 저한테요? 응. 나가면 뭐 그런 얘기는 가끔 듣는데 뭐. 듣기는 듣는데 눈이 엄청 흐리멍텅한데 예. 그것 때문에 뭐 미치겠어요. 엄청 씌어갖고 있잖아.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. 미치겠지.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줄까? 그냥 그렇게 살 거야? 글쎄요. 만성인가? 이제? 또 때가 됐나 보다. 그러고 사는 거지 뭐. 무슨 때? 내가 이제 또 그, 아, 꽂아줄 때? 아니 이제 또이 넋이 나갈 때가 또 왔네 하고 그러고 이제 또 몸으로 치네 이러고 있는 거지. 누가 몸으로 쳐? 지금. 신기가 없는데. 내가 봤을 땐 신기 없어. 엄청 불경스럽고 막 그럴 뿐이지. 의료점사 아니면 그냥
나가라고 하고 싶은데. 뭐 들어앉았어. 그 요망한 게. 나도 휘둘리니까 지금. 뭘까? 뭘까? 근데 집에 웬 십자가? 저는 이제 이혼했으니까 상관없죠. 시댁이 십자가죠. 상관없는 건 아니지. 애들 아빠 집인데. 개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. 누가 달에서 떨어졌네. 다리에서? 응. 그건 잘 모르겠어. 달에서 떨어졌는데, 중요한 건, 누가 친구가 친한 사람이 죽었어요? 저요? 응. 예. 누구? 언제? 그건 오래됐는데, 고등학교 친구인데. 야, 그거 너한테 있어. 어떻게 죽었대? 걔는 남자한테 몰라. 그건 잘 모르고 그냥 들은 얘기예요. 남자 때문에, 남자가 살인했다고. 죽여가지고 떨어뜨렸나 보다. 어떻게 했는지. 안 집에서 죽였다 하던데. 응. 죽여갖고 노략질을 했는 모양이지. 근데 그 친구 붙어갖고 있어. 그 친구도 붙어있는 게 아니고 객사에 있는 어? 그 시댁 쪽에 그이 양반도 붙어있고. 그러니까 팀이야. 당신 신기 없어. 다 이거 귀신장난이야. 때가 된게 아니라 시가 돼서 꽃을 꽂을 예정이다. 너 미칠 건가 보다. 너 누가 치겠지? 이거 아니거든요.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. 새 인생 사셔야죠. 그걸 어떻게 없애요? 귀신? 구슬해야 무당이 된다. 없애지. 구슬해야 된다는 얘기. 구슬해도 좋고, 돈이 없으면 뭐 다르게 해도 좋고. 다르게는 뭐. 뭐 국당에 안갈 거면 치성을 하든지. 소리를 내야 되겠지. 소리를 내야 귀신 부르든 할 거니까. 생각 잘 해보세요. 계속 이거는 주기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. 계속 있는 거지. 궁금한 거. 어쨌든 돈은 많이 들거 아니에요, 돈. 아니면 계속 뭐 때에 맞춰가지고 그때가 되나 보다. 이렇게 사시면 돼요. 그래도 눈좀 돌아오네요. 여기 있으니까. 아까보다 낫네요. 아니면 돈 없으면 친구 삼아 못 삼아 신호처럼 나한 번씩 보러 와요. 보러 오면 가다 가는 길에다가 뭐 어떻게 비방을 좀 해주던지 내가 나가는 길에 칼이라도 쳐내든지 다만 2, 3일이든 일주일이든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. 작은 아들은 집 나갈 때 돌아오겠어요? 아니요? 안 돌아요? 네. 잘 지내고는 있어요? 네. 가면 내버려두면 돼요? 네. 소식은 올 거예요. 올해 안에.